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싶은 소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위로와 복음은 같은 게 아니죠. 복음이 위로보다 훨씬 더큰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된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선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라는 소원보다 아버지는 더 정확한 소원을 알고 더큰 것을 선물로 줄수 있는 법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보다 더큰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모두가 듣고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데요. 그 고민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하면 첫째가 나는 누구냐는 거죠. 둘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철학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 가지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 가지 주제를 압축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 사명, 계명입니다. 생명이란 뭐냐? 내 생명의 근원, 내 존재의 근원이 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어릴 때 묻죠. 엄마, 나 어디서 왔어?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지? 말안 들으면 갖다 버릴 거야. 이런 얘기 듣고 슬펐던 분 많죠.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모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 아기가 건강한 아기로 탄생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10개 있고, 두 눈이 똑바로 두 개가 박혀 있고, 가운데 코가 오똑한, 그러한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이상이 없어. 그러면 안심하는 거죠.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 아기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생명 탄생의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자녀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 1장 26절과 2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26,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물. 내 생명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나는 어디서 생겨났나요?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이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특별한 결정을 하셨어. 너를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거지.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나무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너를 손으로 직접 만들기로 결정하셨단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만들어 놓고 어디로 보낼까 생각을 하셨다. 너를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어. 그래서 아빠 엄마가 너의 부모가 된 거야.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우리는 너를 기르면서 행복했고 너는 잘 자라주었어. 모든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야. 언제나 네 옆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너는 언제나 당당히 나오렴.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자녀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죠? 나는 어디서 생겼나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그럼 안 됩니다. 나는 어디서 생겼나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단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 나무와 새와 짐승과 돌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나는 부모의 소산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성경의 대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란 뭐냐 하는 거죠. 사명이란 생명을 주신 이유, 생명의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28절입니다.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다스린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다스림을 잘못 생각하면 남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란 모두를 잘 살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재능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재능을 주십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너도 번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며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즐거워하고 또한 자기와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섬김을 통한 다스림,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거죠. 어떤 청년이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겨울 내내 폐쇄되었던 커다란 캠프장을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더러워진 그곳을 쓸고 닦고 얼룩을 지우고 그런 일을 하느라고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진 청년은 웬만하면 내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 옆에 벽에 지워지지 않은 희미한 글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 지운 줄 알았는데 지우려고 가서 읽어봤더니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이 청년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나는 뭘 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읽고 충격을 받고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봉골레를 잡은 채 30분이 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엘머 타운즈 목사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요즘에는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의미하게 여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해야 할 일이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명이고 비전이죠.
이 사명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반대말은 야망, 앰비션입니다. 비전과 야망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은 비전이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야망인 것입니다. 앰비션이에요. 그럼 비전과 앰비션 중에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어느 것이 더 크고 위대할까요, 여러분? 비전이 훨씬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찾을 때, 비전을 회복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지위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와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 일이 없다고 좌절하고 나는 무가치하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명입니다. 계명이 뭐냐 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바로 계명인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맨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뭘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 계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선악과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먹지 말라 하고 먹은 다음에 벌을 줍니까? 안 만들었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이 편했을 텐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위에 명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대단한 존재입니다만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특별히 존재의 차원이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사랑 고백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상한선이 뭐겠습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사랑할수록 좋겠죠. 상한선은 없는 거죠. 많이 사랑하고 크게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지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의 하한선은 어디까지냐는 거죠. 어느 이상까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데까지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해서 지켜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나는 뭐가 되는가? 나에게는 뭐가 남는가?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약속이 순종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동산 내의 모든 풍성함이 순종할 때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순종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하면은 생명이 오고 자유가 옵니다. 풍성함이 오고 그리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 겁니다. 복을 주기 위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억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내용을 아담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단한 계명으로 압축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 하나를 깨끗하게 지키면 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 풍성함을 가리키는 말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단한 계명을 인간이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도 참 치사해.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벌 줄 게 뭐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치사한 게 아닙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마귀의 말을 따라갔다는 게 문제죠. 그 유혹에 대하여 허튼 수작하지 마라!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런가? 하고 따라가면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선악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란 첫째,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믿는 것이 선입니다. 그럼 악이란 뭘까요? 그 반대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도 명령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된다. 이것이 인생이고 자유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선을 선택하는 사람과 악을 선택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선, 마귀의 유혹인 악,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내 생명,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고요. 나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사명이고요. 계명,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내 자유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생명, 사명, 계명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명의 근원도, 내 인생의 사명도, 내가 지켜야 할 계명도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나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 사명, 계명.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고독하지? 그 말을 듣고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원래 허무하고 고독한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내가 떠날 때 우리 인생에는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는 수직 개념이고 고독은 수평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해지고 사람이 없는 인생은 고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자녀가 되면서 허물을 극복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서로 사귀면서 고독에서 벗어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주제, 생명, 사명, 계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 사명, 계명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주시고 허무와 고독을 넘어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